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곧 개강이라고 합니다. 나도 알아요. 기억한다고. 9월 초는 개강. 학교 가는 날.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개강룩 코디를 우르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코디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캡처하시고 나중에 두고두고 활용하시기 좋잖아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우리 모델 파이팅! 자 그럼 산뜻한 새학기를 보낼 개강룩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먼저 긴 바지에 반팔 조합 그중에서 티셔츠인데요. 치노 팬츠는 담백함 그 자체. 차콜은 웬만한 컬러를 다 받아주는 편이라 오묘한 컬러감과 곁들여도 좋고 어두운 컬러감의 티셔츠를 선호하신 분들은 밝은 치노 팬츠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밝게 코디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핏감을 너무 오버하지 않고 담백하게 가져가 주셔도 좋은데 포인트는 챙기고 싶지만 너무 과하고 싶진 않다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템은 핀스트라이프 팬츠. 특히 이번 FW의 트렌드하게 다가올 겁니다. 티셔츠의 청바지 조합은 국룰 조합이지만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이너에 반팔 하나를 더 레이어링 해줘서 링거티처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혹은 체크셔츠를 롤업해서 살짝 걸쳐주신다거나 담백하면서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를 챙겨줄 수 있는 디테일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젠 긴 바지와 반팔 셔츠 조합. 뭔가 데님에 티셔츠를 입자니 심심하고 니트까지 가니까 뭔가 투머치 꾸민 것 같아. 그럴 때 반팔 셔츠 활용하기 좋아요. 반팔 셔츠는 시원함도 챙겨주면서 애매한 날씨에 감성까지 챙겨준다고. 소개팅이나 데이트룩으로 딱이잖아요. 반소를 좀 더 캐주얼하게 아우터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뭐 체크팬츠 은은하게 들어간 제품을 활용하셔서 감성 포인트까지 가져가는 거. 꾸안꾸 캐주얼룩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입어보세요. 자 이제는 긴 바지에 반팔 니트 조합입니다. 아무래도 티셔츠보단 좀 더 갖춰 입은 느낌, 꾸민 느낌을 내주는 게 바로 반팔 니트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뭐 안경, 가방까지 해주면 뭔가 선맴이 폴폴 풍기는 지적인 남자 스매. 조미료템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뭔가 같이 팀플하고 싶은 선배랄까? 팀플 해본 적 없음.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니트가 깔끔하지만 좀 심심하다 싶을 때는 앞서 레이어링을 활용한 것처럼 셔츠랑 레이어링 해줘도 너무 예뻐요. 요즘 반팔 니트에 소매를 막 롤업해서 입는 저 스타일링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니트 중 스트라이프 니트를 활용해서 좀 더 경쾌한 무드에 코디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는 반바지에 긴팔 조합이에요. 9월 중순 정도까지 반바지에 긴팔 매칭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진 않거든요. 이때만 즐길 수 있는 한정판 느낌. 데님 반바지에 흰색 롱슬리브만 걸쳐줘도 뭔가 여유로운 감성 뽐내실 수 있고요. 또 코튼 반바지에 롱슬리브를 활용해서 코튼코튼 매칭해주는 이 조합도 제가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단색 롱슬리브로 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즌에 스트라이프 아이템, 요즘 스트라이프 아이템 이쁜 거 많으니까 스트라이프로 경쾌한 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다음은 반바지에 긴팔 조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반바지에 긴팔 셔츠 조합. 스마트한 느낌을 주면서 클래식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코튼 팬츠의 셔츠 조합은 자칫 잘못하면 뭐 복학생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클래식한 거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바지에 뮬이나 로퍼 딱 이 조합이 예뻐. 거기에다가 안경까지 써주면 설레지. 좀 더 캠퍼스 느낌을 내고 싶다면 체크셔츠 활용해보세요. 더 이상 체크셔츠가 공대생 느낌이 아니라고.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뭐 체크셔츠 안에 반팔 티셔츠를 레이어링 한다든지 우리 이왕 산거 뽕 빠지게 입어봅시다. 또 반바지에 우리가 구매했던 간절기 아우터들 이거 진짜 잘 뽕 뽑아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바지에 간절기 아우터를 잘 활용해준다면 되게 스타일리시 보이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무드나 컬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 주시되 위아래 실루엣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느낌. 아우터 좀 빠질 수 없는 게 바람막이죠. 빈티지 힙한 감성의 프린팅 티셔츠 그런 반바지류와 매칭해서 힙한 감성으로 풀어줘도 좋고 그리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바람막이 같은 거 가방 속에 넣어놨다가 어머 추워 보여 하고 덮어주는 그런 센스. 와 진짜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 설레겠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누가 누구 좋아한대. 어우 야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개강 맞이 늦, 여름, 초, 가을 코디들을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가볍게 참고하셔서 옷장 앞에 서서 뭐 입지 하는 시간 좀 줄어들면 좋겠네요. 여름 옷들 잘 입어서 뽕 뽑아봅시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코디 와다다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학생인 거 싫다? 나랑 바꿀래? 나도 학교 가고 싶다!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